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와, 그렇습니다. 아니 아래야. 이거 올라오자. 네, 정조사입니다. 오늘은 그 치병지에 나왔습니다. 치병지에 나왔는데 이 치병지는 약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 계곡지인데 물이 완전 일급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어종은 향어, 잉어, 붕어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뭐 일단 여기 수심이 깊고 그 물이 맑기 때문에 향어들이 심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번 걸면은 진짜 몸맛까지 볼 정도로 엄청난 심을 자랑하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어가 해서 나왔습니다. 향어 가지채비에 옥수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가지채비에다 그 옥수수 콘을 달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첫수를 향어를 요 채비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은 그 진흙 밑밥을 줘갖고 한번 집어를 한 다음에 낚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와, 그렇습니다. 아니 아래야. 이거 올라오자. 이거 좋습니다. 이야, 이야, 아, 정말 좋네. 와, 이씨, 우와, 우와. 이거 보고 날래네, 날래. 어딘가 봐봐. 아니, 야, 이거 크다. 키가 엄청나다, 이거. 완성했습니다. 어? 찌가 짱, 손맛이, 아유, 엄청납니다. 저녁 식사하고 있습니다. 닭 볶음탕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밤새 잡질 못했는데 그 지금 아침 5시 반입니다. 근데 아침 시간대에 한번 그 낚시를 해갖고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입질이 없습니다.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잡겠습니다. 총 3마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쪽 지역은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올라오면서 봤는데 벌써 나뭇잎이 지더라고요. 산 넘고 들을 지나 찾아간다네.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간다네.